사는 이유를 나도 알아야겠어. 파리처럼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면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줄 누군가를 만나게 될 거야. 그러자 백조는 수면에 비친 자신의 우아한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고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. 어리석은 질문이네. 인생 최후의 목적은 말이지. 그저 아름다운 뿐이야. 테디는 그곳에서 뻐꾸기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. 뻐꾸기는 우람한 나뭇가지에 앉아서 똑같은 노래를 끊임없이 되풀이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
테디가 수줍은 듯 머뭇거리면서 코끼리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. 실례합니다. 당신들은 왜 사는지 저한테 알려줄 수 있겠죠? 그러자 코끼리들이 테디를 에워싸고 엄숙한 얼굴로 내려다봤습니다.